자, 시작하자고. 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죠. 소유권이지만 2010년까지 2% 내고 등기를 안한 것을 11년 1월 1일 이후에 2% 납부하고 등기를 안한 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미등기 부동산. 자, 133페이지. 납세 의무자. 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계속 용어가 반복되네요. 설정, 변경, 소멸, and 공부. 그래서 공부에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는 자, 그래도 공부에 이름이 기록되면 그 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래서 명의자 과세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의자, 그래도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그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등기 권리자, 명의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실질을 안 따진다. 즉, 외관상 권리자에게 부과한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형식주의라 그래요. 형식주의.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한다. 명의자 과세 원칙. 그 이름은 외관상 권리자다.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갑, 은행. 은행이죠? 담보를 제공하고 10억을 대출받습니다. 갑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 은행을 뭐라 그런다? 채권자. 즉, 담보대출이네요. 담보대출이다. 그럼 은행은 10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슨 등기가 들어가나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10억을 빌렸으면 공부에 얼마가 기록될까요? 10억보다 많이 기록되겠죠? 보통 25% 전후. 10억을 빌렸으면 12억, 13억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은행은 10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을구에 누구 이름이 올라간다? 은행. 은행 이름이 올라가죠? 은행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저당권자. 만약에 근저당 설정할 때는 근저당권자. 그래서 은행 이름으로 올라간다. 은행을 뭐라 그런다?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 그래서 법상 납세의무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는 공부에 이름을 보고 납세의무자를 결정해요. 세 글자로 채권자, 두 글자로 은행, 네 글자로 권자. 그래서 권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래서 빚을 갚아 이제 말소 등기가 들어가죠. 이제 말소 등기가 들어갈 때는 뭐다 이렇게 지우는 거잖아. 말소 등기가 들어갈 때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뭐다? 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저당권 설정자. 그래서 이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설정 등기할 때는 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그리고 말소 등기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죠?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뭐다? 그 등기에 설정자. 이렇게 지문이 바뀌어요. 그래서 박스 나왔네. 저당권 설정 등기. 설정 등기, 설정 등기, 설정 등기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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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자예요, 권자. 권자.
다 권자잖아요. 권자. 그리고 밑에 네모 말소등기. 자, 말소등기는 권자가 없어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그 등기의 뭐다? 설정자. 박스 아래 근저당할 때는 근저당 설정자 또는 말소 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만약에 근저당 설정 들어가면 은행이 근저당권자. 말소할 때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근저당 설정자. 그래서 말소 등기는 설정자가 따라온다는 것. 설정 등기는 권자 이름으로 올라간다는 것. 구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죠. 이 이름이 올라간 자가 법상 납세의무자다. 그러나 실질은 갑이 부담할 수도 있죠. 부담자는 세법은 안 따진다. 법상 납세의무자는 이름 보고 판단한다. 명의자예요. 명의자. 자, 따라서 두 번째 줄 3번 등기등록이 원인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했더라도 당초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된다 안 한다. 환급할 수 없다. 안 돌려줘요. 즉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한 번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납부해야 한다. 이유는 수수료 성격이 조세기 때문에 한 번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안 돌려주는 거예요. 결국 납부해야 된다. 자, 넘어가죠. 자, 02번이 나왔네. 자, 금융기관이 저당권 설정지 설정 시 납세 의무자는 뭐다? 금융기관이 되는 거다. 은행 설정 등기. 그에게 은행이 등기 권리자다. 자, 그다음 4번.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다.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다. 무슨 뜻이에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하는 거예요. 이름을 보고 과세한다. 형식주의. 그래서 4번 등기등록자의 내부 실질적인 권리 의무 안 따진다. 정당성 합법성 안 따진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등록을 한 형식만 갖추면 공부에 이름을 보고 납세 의무자를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접수할 때 등기관이 진짜 주인입니까? 안 물어봐요. 사기꾼 보고 사기꾼입니까? 안 물어봐. 그래서 등기등록 절차에 따라 등기 신청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대표예제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대표예제. 가비은행에서 1,000만 원을 용자받기 위해 을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를 물어본다. 말소 등기를 물어본다. 말소 등기. 그럼 말소 등기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갑.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그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이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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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지문이 설정 등기를 물어볼 때는 누가 돼요? 저당권자인 은행으로 답이 바뀐다. 그래서 말소 등기와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를 반드시 구분하자. 자, 그다음 과세 표준. 이해가 결정되고 이제 세율을 곱해야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자, 부동산가액. 자, 부동산가액은 등록면허세 어떻게 결정한다? 왜 부동산가액이 나오나요?
2010년까지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거. 등록면허세 내야죠. 그래서 부동산가액은 취득세, 취득세 결정과 유사하다. 그래서 원칙은 신고하라.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뭐가 된다? 시가표준액.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몇 개? 여섯 개.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 방법은 취득세와 똑같아요. 여섯 개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예요. 취득세를 잘 하셔야 나머지를 잘 할 수 있어. 취득세 이렇게 하잖아. 셋 중에 하나. 그래서 원칙은 뭐다? 취득세와 다른 점은 등록 당시야. 취득세는 취득 당시입니다. 첫 번째 달아요. 그 다음 예외는 시가표준액. 신고가 없다. 시가표준액. 2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 그러면 시가표준액. 크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비교하라는 거. 사실상 여섯 개. 여섯 개. 1. 국가. 2. 수입. 3. 공경매. 4번. 판결문. 5번. 법인장부. 6번. 검증. 똑같잖아. 국, 수, 공, 판장, 검증은 비교를 안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써요. 여섯 개는 기본적으로 사실상. 여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사용한다고요. 단 등록면허세는 1번 류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것 중에 하나예요. 등록 당시. 자, 법인이야. 취득은 5억에서 5억. 근데 법인이야. 근데 등기할 때 보니까 7억이 된 거야. 무조건 7억을 만들 수 없죠. 법인은 자산재평가를 하거나 감가상각 할 수 있죠. 자산재평가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감가상각비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도 그 가액이 달라졌다. 취득할 때는 이건데 자산재평가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과세표준은 5억으로 하지 않고 7억으로 하라. 그러니까 달라지면 무슨 가액을 과표로 한다? 변경된 가액. 변경된 가액. 시험은 어떻게 나와? 변경 전 가액. 한 글자에 따라 달라져요. 변경된 가액. 변경 전 가액 하면 안 돼요. 그럼 법인이므로 변경된 가액은 과로 장부로 증명을 해야 돼요. 항상 법인은 과로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결산서 등 입증 이거를 과로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뭐에 속지 말자. 변경 전 가액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는 셋 중에 하나예요. 여섯 가지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것. 단 취득세와 다른 점은 두 가지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그리고 취득세는 그대로 하지만 사실상 취득가액이 법인인 경우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달라지면 무슨 가격을 과표로 한다? 변경된 가액.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36페이지 보자고요. 자, 2번. 이번에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무슨 가액을 과표로 한다? 채권 금액. 그래서 부동산 가액과 채권 금액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 그러면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러니까 출제는 뭐가 되는 거야? 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법조문이 달라져요.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부동산 가액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근저당 설정할 때 채권 최고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러면 뒤에 지문 뭐가 나온다? 목적, 목적. 그러면 맞는 지문이라고요. 채권 금액. 자, 그래서 3번 기타. 기타 나와 있죠? 기타 나와 있잖아. 전세권 설정 등에는 왜 하는 거예요?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야, 전세 금액. 절대로 부동산 가액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역권은 뭐를 과표로 한다? 길 터달라고 요구하는 땅. 요구하는 땅, 요역지 가액, 승낙하는 땅, 승역지 하면 안 돼요. 요역지 가액.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월세를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 절대로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보증금은 전세권이에요.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그리고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 둘 중에 하나. 자, 그리고 왼쪽 제일 아래 봐요. 136. 136 참고. 1번 별 딱 붙여요. 1번 감유 저당권 가처분 경매 신청. 136쪽 참고에 1번 별 붙여요. 이에는 뭐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채권 금액. 절대 부동산가에 가면 안 돼요. 약자가 뭐다? 가져가 경매. 감유 왜 하는 거예요? 채권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 등기 왜 하는 거야? 돈, 채권 확보하려고. 그리고 가처분도 감유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경매 신청 왜 하는 거야? 채권 돈 받으려고. 그래서 가져가 경매. 가져가 안 되면은 경매 신청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 절대 1번은 부동산 가액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가지는 채권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건수.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뭐다? 금액 또는 가액으로 결정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 가세. 자, 그 다음 건수. 건수로 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양세. 자, 대표적으로 뭐 할 때?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각종 변경 등기. 왜 이런 것들은 건당 정액세율 얼마? 6천 원. 6천 원으로 과세한다. 앞에서 가액으로 세금을 냈어. 변경 등기. 말소 등기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 1건당 6천 원. 1건 종량세. 여러분들이 10억을 대출받아. 그럼 은행이 하나면 한 건이야. 말소 등기할 때 6천 원 내는 거야. 법상.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5만 원에서 10만 원 받아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법상 얼마를 낸다? 정액세율 6천 원이야. 그러니까 은행이 세 군데야. 그럼 말소 시킬 때 세 군데 다 선거지? 그러면 세 건이야. 은행이 한 군데면 한 건, 은행이 두 군데면 두 건, 은행이 세 군데면 말소할 때 세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가 필수입니다. 취득세는 셋 중에 하나. 등록면허세는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똑같고 사실상 취득가액은 다르죠?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그 차이가 있다. 달라졌지? 그럴 때는 뭐다? 변경된 가액, 변경전 가액 틀린다고 그랬어요. 비교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세율. 세부담률이네, 세율. 세율로 들어가.
자, 등록면허세는 꼭대기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되며 세율구조는 법에서 만들죠. 차등비례세율과 일정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정액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박스가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이다. 자, 소유권이 왜 나왔어요? 소유권이 왜 나왔어요? 미등기 부동산 2010년까지 2% 납부하고 2010년까지 등기를 안 한 거는 뭐다? 오늘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고요. 결국 등기를 해태했죠? 늦게 했잖아. 불이익을 줘야죠.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알아야 이건 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 보존등기,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 취득세는 몇 프로야? 2.8. 그 2% 납부했죠? 그러니까 빼고 몇 프로만 납부한다? 0.8%. 1천분의 8. 1을 빼는 거예요. 납부한 거니까. 그 다음 소유권, 유상. 유상은 취득세 표준세율이 많잖아요. 1%도 있고 1에서 3%도 있고 3%도 있고 그리고 상가를 분양받으면 4%, 농지를 사면 3%. 그래도 취득세는 차등비례세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몇 프로야? 4%. 불이익을 주려니까 1을 빼야지. 그럼 몇 프로? 2%. 그래서 시험은 천분비로 1천분의 20. 그 다음 상속. 상속은 농지는 몇 프로? 2.3. 외는 2.8. 그러니까 2.8에서 1을 빼면은 8. 이렇게. 자, 증여. 비영리는 2.8. 내가 증여받으면 3.5. 그래서 취득세 큰 녀석에서 3.5에서 1을 빼면 몇 프로야? 1.5. 그 소유권 네 가지. 취득세에서 1을 뺐다. 왜 빼? 납부한 거니까. 여러 개 나왔을 때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큰 녀석에 1을 뺀다. 그래서 소유권 네 가지예요. 그 나머지. 나머지는 뭐다? 설정 이전 등기죠? 나머지 설정 이전 등기는 전부 몇 프로? 0.2. 천분의 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야. 뭐의 0.2야? 과세표준의 0.2. 천분의 둘. 그래서 첫 번째 칸. 저당권은 채권금액의 천분의 둘. 가져가 경매잖아. 가져가 경매는 채권금액, 채권금액의 천분의 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는 부동산가에 담보 가등기는 채권금액 둘 중에 하나의 천분의 둘. 쭉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까지가 뭐다? 종과세야. 큰 거를 먼저 했어요. 가져가 경매,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경매. 그럼 바로 위에 임차권. 설정 등기 왜 한다? 월세를 보호받기 위해서 월 임대차 금액의 천분의 둘. 자, 지역권 뭐의 천분의 둘? 요구하는 땅 요역지가액의 천분의 둘. 전세권 설정 등기 왜 하는 거야?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 금액의 천분의 둘. 지상권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지?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땅. 부동산가에게 천분의 둘.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럼 여기까지가 무슨 세율이야? 차등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차등 비례세율. 그럼 제일 밑에 변경 말소 등기는 건당 얼마? 6천 원.
6천 원을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이 끝났네. 넘어가 볼까요? 140페이지 꼭대기에 1번. 항상 지방세의 기본입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몇 프로? 50% 범위에 내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부동산 등기에서만 한한다. 50% 탄력세율이죠. 부동산 등기는. 2번. 6천원이 안 될 때는 최저세액제 얼마로 한다? 6천원.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500원이야. 그럼 등록면허세는 최저 얼마? 6천원.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41쪽 이번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끝났어요. 그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자, 어떨 때 나오면 대도시에 이거는 법인등기예요. 법인등기가 뭐다? 자본금 등기야. 대도시는 과밀억제권한의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등기, 자본금 등기 중과한다. 몇 배? 3배만 알면 돼. 표준세율의 3배. 꼭대기 3배. 3배는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300. 단 무조건 3배를 나는 게 아니라 대도시 안에서도 중과 제외업종이 있어요. 의료업 이런 거. 금융업, 대도시에 법인 등기할 때는 중과 안 해요. 자, 대도시 나왔잖아. 1번 대도시, 대도시. 2번도 대도시. 1번, 2번. 2번이 뭐예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대도시로 전입하는 거야. 설립할 때도 3배로 중과하지만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들어올죠? 들어올 때도 3배. 자, 그 다음 2번.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도시형 업종 일명 중과 제외업종이라 그래요. 법에 보면 34가지가 있어요. 원래 다 할 필요 없어요.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러한 업종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표적으로 2번 은행업. 대도시에 은행이 법인이죠? 설립 등기할 때는 중과 안 한다. 필요한 업종이니까. 이거 수없이 많다고요. 쭉 넘겨서 9번. 생각나. 의료업. 의료업, 의료. 의료업 필요하죠. 병원 같은 거 중과를 안 한다. 등등등 수없이 많아요. 좌우간 이러한 업종은 대도시에서 필요한 업종으로 중과를 안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까지 끝났네요. 세율. 표준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 세율이 있다. 중과 세율은 어떨 때 쓴다? 출발이 대도시 3배. 그러나 중과 제휴업종 의료업, 금융업 이런 거는 대도시에 필요하죠?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과세까지 끝났네요. 자, 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기본서, 두 번째는 총론 핵심 프린트, 총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파트별로 핵심 정리 프린트죠.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 안 풀리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아,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출제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